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원조입니다. 자연산 미나를, 수치 미나를 포터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나가고. 안녕하세요. 안도사입니다. 오늘 저희가 입항받은, 안강만 배에서 입항받은 한띠 먹갈치입니다. 한띠 갈치는, 3지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고요. 지금은 갈치가 이 사이즈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조림이나 구이 다 가능하시고요.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재구매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계시는 갈치 중에 하나입니다.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곧 배가 끝나니까요. 미리 주문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도사입니다. 오늘 저희가 안강망 배에서 조업한 중대 먹갈치를 준비를 했습니다. 통통한 3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맛있는 먹갈치 4분의 1 상자에 13마리 내에 올라가는 사이즈 좋고, 가을 겨울에 비해서 중대갈치가 지금은 작습니다. 배가 약하기 때문에 창이 터져서 갈 수 있고요.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원조입니다. 보시는 화면은 칠석조귀입니다. 칠석조귀는 약 40마리가 20cm 전후로 들어가고요. 좀 더 속씨알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먹고 생물 참조기여서 정말 정말 부드럽고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작은 조기 깡치입니다. 깡치로 조림에 드시면 너무 맛있죠. 고사리나 감자 넣고 지져 먹어보세요. 진짜 밥도둑이고요. 진짜 안강망배 참조기란 드셨던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. 그만큼 맛있는 참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물 좋고 너무나 맛있고요. 그 다음에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. 오늘 초코 오징어 굉장히 선조가 좋고요. 통찜에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. 20미짜리 제일 큰 걸로 갖고 온 상태고요. 보시다시피 정말 정말 싱싱합니다. 초코 오징어 좋아하신 분들 많잖아요. 그만큼 물 좋고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. 통찜에 드시면 너무나 맛있는 초코 오징어고요. 한 번 꼭 드셔보세요. 고맙습니다.